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희입니다. 저는 누군가를 제 집에 잘 초대하지 않습니다. 자칫 제가 집을 잘 청소하지 않는 뭐 그런 성격을 가졌다는 그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죠. 사실 제 집은 뭐 청소도 안 하고 뭐 어지러운 게 아니라 청소하는 작업 그 행동을 꽤 큰 뭐 그래뉴럴리티로 배치하게 일을 처리하는 정책을 저는 채택을 했기 때문에 그 리소스의 버퍼가 그 스레스홀드에 닿아서 그 깨어나라고 인터럽트를 주기 전까지 그 청소라는 프로세스는 잠시 슬립 상태로 있을 뿐입니다. 청소를 안 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 청소에서 그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것과 관련을 해서는 그 세부적인 동작의 비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쓰레기를 버리려면은 종량제 봉투를 채웁니다. 한 5분 정도 걸리죠. 나가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뭐 주섬주섬 3분 정도 걸립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까지 내려가는데 한 2분, 쓰레기를 이제 버리는데 한 1분,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한 1분, 총 12분이라는 비용이 들게 됩니다. 이 행동을 하루에 한 번씩 2주간 반복을 하게 되면은 2주에 168분이 소요가 됩니다. 반면에 만약 제 배치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 2주일간의 그 리소스를 모아가지고 한 번에 버리는 뭐 그런 알고리즘적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종량제 봉투를 채웁니다. 2주치 14일치의 버퍼를 채워야 되는데 5분이 걸린다고 하면은 5분 곱하기 14일 70분이 소요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되면은 그 리소스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 종량제 버퍼를 채울 수가 있지만은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 그 부가적인 이점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가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한 3분 정도 걸려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까지 내려가는데 양이 어느 정도가 있으니까 이 엘리베이터의 충수 버튼을 누르기는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죠. 이제 그 손이 없으니까 이제 그 팔꿈치로 이제 충수를 눌러야 되는데 그 상황을 고려해서 한 3분 정도 이제 이 쓰레기를 이제 플러시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버리는데 양이 어느 정도 또 되기 때문에 한 2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그 마음이 홀가분하니까 한 1분, 제 알고리즘으로 동작을 했을 때는 총 79분이 소요가 됩니다. 1번 방법과 비교를 했을 때 무려 89분을 단축할 수 있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주에 89분을 단축을 한다, 한 달에 178분, 1년에 2136분, 35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을 하는 거죠. 하루가 24시간이니까 제 알고리즘으로 1년을 살았을 시에 보너스 같은 그 귀중한 하루 그리고 11시간만큼을 더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남들은 1년에 365일을 살 때 이 방법은 366.5일 정도를 더 산다고 보면은 뭐 어느 정도 맞는 거죠. 그리고 이 35시간을 2020년도 대한민국 최저 시급 8,590원으로만 계산을 해도 무려 30만 650원이라는 비용이 됩니다. 이 쓰레기를 자주 버리러 나가는 행동은 오히려 매년 30만원의 비용을 추가적으로 내는 것이고 이번 방법은 매년 여러분에게 30만원을 아끼는 학생분들에게는 뭐 게임 캐시 30만원 제 나이대 분들에게는 뭐 영화 30편 뭐 PC방 300시간 그리고 이 어르신분들에게는 이 내기 바둑을 할 때 쓰시는 그 총알 30장이 생기는 방법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코니님 그 청소하는 시간을 가지고 뭐 그걸 뭐 굳이 돈으로 따져야 됩니까? 하실 텐데 시간은 금입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그 시간 금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은 공산주의자다 라고 하면은 조금 과한 거고 뭐 그런 성향이 뭐 어느 정도 있다라고는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돈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집이 지저분하다는 거는 종량제뿐만이 아니라 옷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다는 것도 의미를 하죠. 옷을 그냥 바닥에 두는 정책을 선택한 케이스와 외출하고 오면은 옷을 옷장에 걸어두는 정책을 선택한 케이스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트레이드오프 관계라고도 하죠. 매번 집에 올 때마다 옷을 옷장에 걸어두면은 장점이 뭘까요? 뭐 집이 깔끔하다? 깔끔해서 얻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심리적인 만족감이죠. 이 정리된 바닥을 봤을 때 그 만족감을 얻는 그 수치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은 지표라는 거죠. 또 어떤 장점이 있나요? 뭐 바닥에 뭐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 생긴다? 뭐 그렇게 되면은 가장 짧은 길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뭐 시간적인 이득 정도겠네요. 반면 단점은 이 옷을 제대로 거는 시간, 뭐 어디에다가 널어놓을지 고민하는 시간, 또 옷을 이렇게 걸다 보니까 이 옆에 예전에 옛날 그 여자친구랑 같이 입었던 옷이 하나 보이게 되죠. 또 뭐 그때 뭐 또 행복했니 뭐 아쉽니 뭐 이런 추억을 또 회상하다 보면은 금방 시간이 가버릴 수밖에 없죠. 옷을 그냥 바닥에 두게 되면은 장점은 일단 시간 소요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툭 하면 되니까요. 코니님 나중에 옷 찾을 때 시간 늘잖아요.
하실 텐데 저같이 이렇게 이제 있는 옷만 입고 다니는 사람은 바닥을 이제 스택의 자료 구조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라스트 인 퍼스트 아웃 정책을 이용해서 가장 마지막에 벗어놓은 옷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기 때문에 옷 찾을 때 시간이 그 콘스턴트 타임으로 금방 찰 수 있죠. 반면 이 방법의 단점은 없습니다. 시간도 안 들고 뭐 옷도 스택을 이용해서 빨리 찰 수 있고 어떤 단점이 있나요? 뭐 주름이 진다? 저는 옷을 그 스트릿 스타일로 입기 때문에 그 주름이 있을수록 오히려 좋습니다. 오히려 좋아요. 단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놀러 올 수가 없다? 안 부르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그 방문을 거스를 수 없는 상황, 뭐 예를 들면은 뭐 코웨이 코디 정수기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할 때는 이제 뭐 아직까지는 이 사회가 이런 청소 정책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코웨이 코디님의 방문 날짜 전날이 이제 제가 주로 청소하는 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마치 제 너저분한 방을 보고 아 얘 청소를 잘 하지 않는 애구나 라고 그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단지 이 그 청소라는 프로세스의 정책 선택에 있어서 그 버퍼의 크기를 늘려서 단지 조금 긴 사이클로 가져가는 정책을 선택을 하였다라는 거고요. 그게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드렸죠. 저는 여러분에게 뭐 여러분의 뭐 자주 청소를 하는 그 사회적인 알고리즘에 대해서 뭐 여러분이 뭐 틀렸다 뭐 제가 맞았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뭐 영상을 준비한 건 아닙니다. 단지 이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손해를 보고 계시다 라는 것만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죠. 제가 뭐 여러분을 뭐 강제적으로 이 방법을 써라 이게 맞다 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저도 뭐 강압적으로 뭐 1번 방법은 틀렸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다만 그 계산되어서 수치로 나타낸 그 이득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죠. 여러분도 1년을 365일로 사시지 마시고 부디 366일 11시간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구는 아름답습니다. 하루를 더 살만합니다.